옛날에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일단 출항하기 전에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뜰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는데 운 좋게 출항에 성공했고요. 그냥 항해하는 배에 타는 건 흔한 경험일 수 있지만 또 조타실에 직접 들어가서 배를 어떻게 항해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또 나라오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바다 캠퍼스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조타실에 들어가서 이 나라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항해사분들, 교수님들이 그 항해 과정에서 설명도 계속 해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 바다 캠퍼스 투어 참여한 학생들도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역시 해양수산 특성화 대학답게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질문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우리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약간 특출난 면모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 바다 캠퍼스 투어 참여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운 날에 네. 그 나로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교수님들과 실제 탐사를 나간다 하면 같이 갈 생각 있으신가요? 저 무조건 가죠. 진짜요?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해양수산 분야랑 밀접한 관련 있는 학과를 재학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바다 캠퍼스 투어 진행하면서 느꼈던 제 마음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정말 진귀하고 값비싸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영상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와 이거 진짜 탐사 나가면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 했는데 또 마침 그런 질문을 주시네요. 제가 괜히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저는 진짜로 기회가 닿는다면 무조건 진짜 무조건 가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나라오 삼행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오 삼행시요? 걸어갑니다. 아, 예. 나! 아... 나라오에서 진행한 바다 캠퍼스 투어. 오, 괜찮네. 라. 나가 조금 어렵네. 나. 라스트 찬스가 아니라면? 오! 오! 혹시 한 번만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수산해양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책임지는 바다 캠퍼스.